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물론 이제 지금 장점이 많은 치료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좀더 효과적일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에 생기는 디스크, 그리고 허리에 생기는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협착증의 경우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아주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뼈와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선회증에 따르는 협착증의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 사례를 만나보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처음 사례가요. 아까 통화를 나눴던 분들이랑 많이 증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허리도 아프시고 엉치도 아프시고 다리도 굉장히 저렸던 경우라고 네. 해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분은 7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수년 전부터 걸을 때에 허리가 아프고 양쪽 엉덩이나 다리가 당기고 아프고 또 특히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프다. 그래서 그런 걷기가 분들 힘들다. 많아요. 이런 맞아요. 증상을 보셨던 분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면 요추 3번, 4번 사이는 신경 통로가 좋아지는 협착증이 있고요. 요추 4, 5번 사이는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선회증에 따라서 협착증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1단계 치료를 잘 받고 지내셨지만 이제 효과가 점점 없어져서 이제 점점 더 걷는 게 힘들어지셨는데요. 다른 치료로는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정말 수술을 해야 되나. 근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수술은 또 고민되고 하는 그런 79세. 분이었습니다. 네. 이럴 때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다음 화면이 네. 그 네. 치료 전에 무척 좁았던 신경 통로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통로를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압박을 해소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허리와 양쪽 엉덩이 그런 빠질 듯한 통증이 해결되어서 지금은 일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데에 별 불편함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요분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는 또 요분 사례가 눈에 갑니다. 허리 시술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에요. 한 2년 전쯤에. 근데 또안 좋아지셨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받아서 많이 좋아진 또 70세 남성분 사례가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양쪽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2년 전에 허리 시술, 아마도 이제 신경성형술을 받으셨는데요.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리 당기는 것보다는 양쪽 발이 차갑고 시린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누워 있어도 다리가 차갑고 시려서 무척 괴로워했던 분입니다. 여러 치료, 특히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수술해야 되나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럴 때에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았던 신경 통로를 넓힐 수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양쪽 발에 차갑고 시린 증상이 좋아져서 지금은 그 어떤 활동을 하셔도 밤에 잘 때에도 그런 증상 없이 잘 지내시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좋아지신 분들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명절 앞두고 벌써부터 장보기 하시고 집 청소하시고 음식장만 하시면서 노동이 늘었어요. 맞아요. 허리가 더 아프실 텐데 그런 고민들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전화 통화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지금 바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시각 오후 3시 1분에서 2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우리 장민정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김옥화 원장님하고 나도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봐야지 하시는 그쵸. 분들은 주저 말고 지금 계속해서 좀 전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77이거든요. 77세시고요. 네. 저희 원장님하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원장님. 저는요, 허리가요, 처음에 협착증 디스크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나가 아는 데서 도수출도 받고 다 했는데 도수출 받고 나서 협착진 터져갖고 야 시술을 한번 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통증은 대핀 허리 지금은 허리는 안 아프거든요. 네네네. 근데 앉고 이럴 수가 힘들어갖고 왼쪽 다리가 제래요. 발목이 제래요. 아, 발목이 옛날에는 언장 옛날에는 다리도 제로 한쪽을 제랬는데 그기는 다 잡아주고 네네네. 발목이 이렇게 제리고 앉고 이럴 수가 오금지가 힘들어요. 아. 오금도요? 네. 어머니 그럼 저기 네. 그것만 잡으면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 당연히 그렇죠. 이게 네. 이렇게 활동하실 때 불편한 거를 네. 꼭 잡아야지 좋은데요. 네. 어머님 그러면 저기 앉고 서고 할 때 말고 네. 걸으실 때나 네. 앉아 있을 때는 발목에 저린 게 없으세요? 오금이나? 네. 네. 항상 그 저린 거는 그대로 있고 그 뭐 누워서 자고 그런 건 아무 불편함은 없거든요. 네네. 어머님 걸을 때도 괜찮으세요? 걸을 때? 걸을 때도 괜찮해요. 어, 그럼 어머니 한글로 재리고만 이제 뭐 그럴 때 불편하고 그러는 때 불편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허리도 안 아프고요. 네네네네. 저 마르테가 지금 말하자면 힘이 없다는 건 그 결론이에요. 앉아 계실 때도 저리진 않은 건가요? 그러면? 네. 앉아 계시는 동안에도 뒤로 네. 일어날 때만 네. 좀 아프시다니 이게 힘을 네. 딱 줄 때 증상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척추와 연관된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관절 부위와도 연관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어머니. 네. 네. 일단 지금 이제 기존의 치료를 이렇게 저렇게 받으시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긴 하셨는데 최근에 어머님 다른 뭐 치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다른 건 없군요. 저 가끔 침 맞고 처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 이제 인역 이제 지방 병원에서 가끔 네. 허리 저 침도 맞고 주사도 맞아 봤어요. 네네네. 요즘은 네. 그러지 않으시고요. 네 그런 것밖에 안 했어요. 어머니 제 생각에는 네. 이제 한 번쯤은 조금 전반적으로 어머님의 상태를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요. 네. 네네. 이제 한번 꼭 시간 내갖고 원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봤으면 쓰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네. 척추뿐만 아니라 네. 이런 무릎이나 발목 관절들도 네. 좀 종합적으로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네.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네. 또 거기에 맞는 또 적절한 치료 뭐 1단계부터 네. 2단계 이런 치료들이 있으니까요, 어머님. 네. 그런 걸 네. 받으시면 네.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수술 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수술 끝나면 꼭 네. 가까운 네.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원장님요. 네. 네. 꼭 시간을 내갖고 원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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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자. 아마 뭐 우리 원장님 또 뵈려면 어머니께서 또 잘 이렇게 주변에 찾아보시면 아니 우리 원장님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셔서 그러니까요. 부끄러워하시네요. 예. 예. 어머님이랑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보다 고령이세요. 84세 어머님이셨는데 네. 양쪽에 걸을 때마다 이렇게 저리고 발목도 저리고 하셨나 봐요. 이분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많이 좋아지신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84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요추 4번, 5번 사이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증에 이어서 협착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수년 전부터 걸을 때에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여러 치료를 했지만 이제 이 주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꼭 그러지 않아도 요즘은 이제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협착증을 해결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되게 좁았던 신경 통로가 네. 이렇게 무척 커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엉덩이나 다리에 통증이나 저림감이 싹 해결이 되는 건데요. 네. 이분은 이제 이 치료 이후에 그런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무척 즐겁게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여러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뭔가 미진하게 남아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네. 문의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77세 어머님 잘 보셨죠? 더 고령인 어머님도 이렇게 해결을 하셨으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원장님 만나러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3세예요. 63세시고요. 네. 네. 우리 스튜디오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우리 김옥화 원장님이 물어보는 거 몇 가지 좀 대답 좀 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허리로 협착증으로 인해요. 네. 다리 엉치와 그리고 앞다리 저 허벅지 있는 데가 저리고 네. 그리고 그 무릎 밑에가 바로 밑에 앞쪽에 네네네. 많이 통증이 심해요. 앞 정강이 쪽이란 말씀이신데요. 네. 어머니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아니요. 오른쪽이요. 오른쪽만요? 아, 네. 혹시 이게 뭐 걸을 때 불편하세요? 아니면 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불편하세요? 어떤 때는 누워 있을 때도 아프고요. 아, 네네. 이제 식탁 같은데 의자에 앉으면 네네. 무릎 위에가 이렇게 저려요. 아, 앉아 있어도 저릴 때가 있다고요? 네, 아, 네, 네. 혹시 이 증상이 얼마나 되셨나요? 뭐 한 몇 년 되셨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2, 3년이요. 네. 어머니 그럼 이거 저기 병원에 가셔서 뭐 진단 받고 치료 받고 하신 적이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아, 네, 네. 제가 시술을 한번 했어요. 시술 받으셨어요? 시술? 네, 네 시술을 받았는데. 네네. 시술을 받았는데 그 허리 쪽에는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은 약간 묵직하게 아프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불편할 정도는 네네. 아닌데 제일 아픈 거는 무릎 밑에 통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제일 아프고 발목 위에 말씀하시는 거기요. 네네네. 그렇고. 무릎 위에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제일 많이 저려요. 엎드려도 저리고 앉았을 때도 저리고 네네. 그리고 또 찬바람 에어컨 같은 걸 살 때는 더 시리고 아파요. 그 어머님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혹시 진단명 들은 거 기억나세요? 협착증 4, 5번. 협착 4, 5번. 그러니까 네. 이게 찍어봤을 때 너무 붙었더라고요. 네네. 4번, 5번이. 이제 4번, 5번에 이제 신경통로 보통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운데 신경통로가 넓어야 되는데요. 네. 저게 이제 좁아지면 저렇게 까맣게 네. 보이는 저게 이제 협착증인데요.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4번, 5번 저 협착 때문에도 증상이 있지만 네. 제가 어머님의 증상의 내용을 들어보면 네. 저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네. 이제 완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네. 어떤 자세를 취해도 좀 불편하신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는 그 기존 시술 받았던 병원에서 뭐 아마 정밀검사 다 하셨을 텐데요. 네. 그 자료를 가지시고요. 네.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몇 군데를 좀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꼭꼭 집어서 설명을 좀 더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상황에 맞게끔 또 다른 치료들이 있거든요, 어머님.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하셔야지 현재 네.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착일 때 꼭 뭐 네. 양쪽 다리가 아프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머님처럼 네. 네. 한쪽만 아픈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몇 군데를 좀 찾아가셔서 다시금 네. 좀 진단을 받고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게 네.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